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지만 곧 출시되는 태블릿에도 기대가 되는 제품이 있죠. 바로 갤럭시 탭 S6 라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성비 제품으로 기대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오늘 공식 영상까지 유출되면서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함께 알아보실까요? 갤럭시 탭 S6의 라이트 버전, 이름은 이렇게 붙여졌는데요. 사실 이전부터 많은 정보들이 유출되었습니다. LCD를 사용한다, 펜의 사용성이 좋아진다, 자석으로 붙는다 등등. 그리고 국내 출시도 이번 달 말에 출시하는 것은 확정으로 보이죠. 먼저 유출된 영상부터 확인해보면 로즈, 그레이, 블루 세 가지 색상의 탭이 보입니다. 그리고 S6 라이트라고 보여주면서 펜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S펜이 탭 옆에 찰싹 달라붙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마치 아이패드의 그것처럼. 기존 탭 S6 같은 경우는 수납 방식이 뒤쪽에 홈이 파여 있어서 그곳에 자석으로 붙잡게 수납하는 방식이었는데, 사실 이게 내려놓고 사용할 때는 불편한 감이 있었죠. 물론 S6도 우측에 부착이 가능은 하긴 했지만 사실 좀 불안했죠. 이제는 공식적으로 S6 라이트에는 측면에 펜을 부착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게 덜렁거리지 않고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필기, 펜의 사용성에 대해 강조를 합니다. 이번에 탭 S6 라이트는 펜에 힘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실히 공식 영상에서도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탭 S6 라이트는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했는데 사진을 보면 스피커가 좌우 양쪽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몰려서 탑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스테레오를 느낄 수 있겠네요. 이외에도 칩셋은 엑시노스 9612를 탑재하며 와이파이 버전과 LTE 버전 두 가지로 출시를 합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10.4인치이며 LCD를 탑재합니다. 저는 LCD를 사용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번인 현상에 자유로운 부분도 있고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 번인 현상이 아주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반복된 작업을 많이 하는 태블릿 같은 경우 아무래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5:3 비율의 화면을 가지는데 영상 시청할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램은 4GB 램에 저장 공간은 UFS 2.1, 64GB, 128GB로 출시됩니다.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으로 최대 1TB까지 확장도 가능합니다. 전면 500만화소 카메라 하나, 후면 800만화소 카메라 하나씩 존재하고 배터리는 7040mAh, 그리고 3.5mm 이어폰 잭이 존재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기본 40만원대 중후반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와이파이 모델 같은 경우는 40만원대 중반 정도로 보여집니다. 과연 갤럭시 탭 S6 라이트에서 어떤 펜의 사용성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정말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갤럭시 태블릿으로 고사양 작업을 할 것이 아니라면 갤럭시 탭 S6 라이트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